너 맞고, 예, 킬강을 해줘요, 여기서 오히려. 어쨌든 여기서 탈진까지 빠지고 손해는 좀 보는 거거든요? 튕겨내고 네, 카직스 수익 3대 3 됐단 말이죠, 이거. 잡혀요. 당이 잡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아니랬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이게 솔로 랭크 같았으면은, 뭐, 도표선수와 계획을 와도 상대가 거의 확신이 날수 있는데, 이거 솔로 랭크가 아니고 팀 랭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 라모스가 올것 같아. 카직스가, 그럼 내가 바텀 가줄게. 야, 바텀 카이스도 왔으니까, 우리 이제 싸움 유도해서 3대3 만들자. 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끝났으니까 상대방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 카이스가 있겠구나 하고 빠져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약간, 생각이 1차적으로만 가고 2차적으로 뻗어나가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와중에 또 스타라스 선수 굉장히 센스 있는, 만약에 휴가 없는 뿌리가 맞지 않더라도 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쵸. 대회전을 약간 또 돌아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길가에 방 하나 깔아놓은 거예요, 카타라이드 하는데. 그렇죠. 네, 이거 길막이죠, 길막. 네, 길막 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말렸는데 그걸 보고 도망 안 가서 킬을 해줬거든요. 그 와중에 루코는 따인 상황이고요. 이어서 탑에서도. 그쵸. 이거는 애초에 상성이, 이거는 뭐 애초에 상성이 자르반이 많이 유리해요. 왜냐면 케넨은 몸집이 안 좋고 순간적으로는 돌진이 약하거든요. 네. 왜 약하느냐? 케넨은 스턴 걸리면 세 번의 스킬을 맞춰야 되는데 상대가 뛰어오는 거 보고 뛰어오는 도중에 스킬을 맞춰서 그 시간 내가 나한테 도달했을 때 스턴 딱걸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자르반은 그게 안 돼요. 한 번에 쑥 들어오니까 내가 스턴 걸고 뭐하고 할것 없이 바로 얻어맞아서 손해를 보고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의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거의 솔로 킬이 또한번더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초반부터 그랬고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SKT1에 굉장히 있다. 네. 예,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노페 선수 하드 캐리가 노페 액페 캐리가 시작이 되는데 쌍패 캐리. 쌍패 캐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 게임 시작 부분에 제가 중계 때 언급을 드렸어요. 블라디가 유체화가 아니고 저 말을 들었다. 네. 저 맞았다는 건뭔 얘기냐? 갱킹홍을 하겠다. 미드 갱을 올 때. 그래서 이게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해요. 아, 스노우가 그냥 없어졌죠? 이건 저마다 안 쏘고 죽었네요. 네. 딜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벨제안이 한번 노려주죠. 일단 스노우를 풀어줘야 돼 있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그쵸. 사실 이거는 스노우 선수가 그냥 밀린 거였죠. 개인기랑 차이로. 그래서 괜히 시간 좀 때우다가 오히려 잡히게 네. 돼요. 그 점프가 왜 판정이 안 주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를리아의 돌진 같은 스킬은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이 중간에 날아가다가 CC를 맞을 확률이 정말 적어요. 네네. 근데 카직스는 이렇게 날아가는 게 느려서 날아가는 도중에 뭐 하나 끊으면은 여기서 중간에 끊기거든요. 방금도 그런 식으로 도발을 당해서 끊긴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 이동 기준에서도 판정이 좀 많이 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S급 이동기, B급 이동기 말씀드린 거고요. 카직스 점프는 아무래도 B급. 네, 어디 봐도 B급이죠. 그렇죠. 여기서 자이라 공격 잘 떨어졌지만 이거 문제는 자이라 공격기를 벗어나서 블라디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한 전투 라인은 여기를 방어선으로 구축을 하고 이렇게 뿅뿅 쏴서 잡아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얘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CG 탱크가 여기 탱크 그 CG 탱크가 여기 CG 모드 하고 있고 앞에서 벌처가 때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저글링이 들어와 진로시아 저글링이 들어와서 탱크 다 부수고 있거든요 지금. 망한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망했어요 완전히. 네. 마인드가 터트려주고 여기서 막 자기 편 마인드가 터트려주고 답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네. 들어왔습니다만은 화력이 너무 세요 블라디가. 네. 또 살아갔다는 것 자체가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일단 미드 1차를 네, 타워 내주게 되고요. 밀었잖아요. 타워 밀었긴 하지만 이건 결국 손해가 아니죠. 그렇죠. 애초에 이거는 타워 밀기가 그렇게 뭐 카직스도 있고 럭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쉽지 않았고 탑이 쭉쭉 밀리는 바람에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여기 타워 밀었다는 거 진짜 크거든요. 기회가 잘 쉽게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탑이 계속 밀리니까. 탑라인이 너무 많아서 여기 캐넨이 시간 너무 많이 소비하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밀면서 활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후의 운영에 굉장히 좀 숨통이 트였죠. 그다음 한번더 드래곤 쪽 하고 옆에 모든 걸 피했습니다. 운영 잘해요. 네. 운영 정말 잘해요. 자르반 공 자체는 정말 잘 들어갔어요 여기. 진짜 대박. 굉장히 잘 네, 넣었고 자이라 공도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인이 진짜 프리딜을 하는가 싶을 때 블라디 딜이 진짜 이게 지금 모든 궁이 다잘 들어갔거든요. 자르반도 네. 그렇고 자이라도 그렇고 블라디 궁도 다 들어갔죠 회사병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렇죠. 어쨌든 베인이 프리딜이랑 가까이 나왔는데 이게
이게 이렇게 이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블라디가 너무 세서 이렇게 이긴 거지. 애초에 이거는 쭉쭉 밀면서 그냥 쭉쭉쭉쭉 밀면서 에이스 띄우고 뭐 바로 먹고 막 비드탑 밀고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블라디 포지션도 좋고 모든 게 다 잘 들어갔는데 그 와중에 네. 또 정말 또 이거는 거, 네 이건 진짜 스타 센스가 네 센스가 대박 이거는 진짜 대박. 이 원래는 이쪽으로 도망가 생각하는데 왜냐면 아군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도망가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도망가고 동시에 올라온 걸 카리스가 한번 견제해주고 발 묶고 자이라 군까지 깔아주면서 살아가요. 이 살아간 생환의 중요성은 이제 또 머리 위에 떠 있는 그렇죠 오라클을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 난 반드시 살아야겠어. 그렇죠 이건 진짜 큰 거였죠. 그 와중에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쪽에도 이제 타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이제 SKT1 쪽으로 주도권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끊겼으면은 다시 먹어야 되고 또 와드 다시 받고 다시 지워야 되고 여기까지 전진해야 되고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보통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서포터하고 거기다 오라클까지 베고 있으니 난 절대 죽을 수 없어. 강해집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와중에 베이는 바텀에서 프리파밍 및 푸시하고 있었고요. 이도 정말 많이 본 거였죠. 여기서 한번 드래곤 아 바론을 한번 또 시도를 해보죠. 네, 이거 자체 판단 정말 훌륭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베인이 바텀 밀고 있으니까. 네네. 중심 활용이 베인이다. 하지만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자이라 궁극기를 뺀 상황이었거든요. 살아서 네. 가기 위해서 그 이후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일단 깔끔하게 그렇죠. 벨지안이 먼저 울프 잡아냈고요. 그런데 지금 블라디 활용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네. 블라디가 자르만까지 마무리하고. 바론 먹어내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보시면은 딱히 뭐가 안 나오죠? 네. 오히려 람머스가 잡아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카직스를 플레이하는 벨지안 선수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함부로 지금 못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네. 여기 이쪽 부분에서 왜냐하면 여기 이쪽에 시야가 없거든요. 여기 캐넨간에 같이 숨어있다가 스턴 한 번에 걸고 카이스 죽으면 진짜 게임 망하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노페 선수나 다른 뭐 케이틀린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쉽게 게임을 풀어갈 수 있었죠. 그렇죠. 그 와중에서 높이 또 깨알 무빙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라머스 정말 운전 잘해요. 네. 뒤에서 들어왔거든요. 네. 높이. 와, 진짜 블라 딜이 이거는. 그러니까 높이 선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얘는 서포터에 어울린다는 말을 제가 항상 드려요. 왜 그런 말 하냐면은 얘가 게임을 손가락으로 하는 게 머리로 하거든요. 손가락이 뭐 부진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머리를 정말 잘 써요. 그래가지고. 상대가 와드 없을 만한 위치. 상대가 이쯤에 여기 올 거니까 여기서 낚시를 하자. 그러니까 뭐 상대의 움직임 읽는 걸 진짜 잘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했으니까 먹힌 거겠죠. 그렇죠. 네. 뒤에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아내고요. 지금도 또 벨지안 선수가 들어오기가 좀 굉장히 애매하죠. 네. 사실은 원래 좀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좀 얹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계속해서 그게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 중계할 때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네. 자르반이 탑이고 카이스가 정글이다. 그러면은 자르반이 라인전 끝나면 카이스에게 실수를 몰아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자르반이 계속 탑을 먹으면서 카직스는 커버 그냥 빅라인만 먹고 갱킹 커버 갱킹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눈부신 성장을 보이지 못했어요 카직스가. 네 확실히. 근데 그렇다고 키를 많이 먹고 돈을 많이 번 치스를 많이 먹은 자르반이 활약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여기서도 좀 많이 문제가 발생했죠. 어차피 자르반이 활약을 발휘한 타이밍은 13레벨 정도까지? 12레벨? 그때까지는 진짜 센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딜스킬 하나가 비면서 하나 다 실드잖아요. 네네. 딜스킬 하나가 비면서 활약적이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타 때 뭐 공투에 많이 가져서 뭐 누구 찢어두고 이건 진짜 초반에만 되는 얘기고 남들이 공격 스킬 3개 스킬 때 얘는 2개밖에 없다 보니까 후반은 가면 갈수록 존재감이 계속 떨어지고 그걸 이렇게 아이템으로 메꿔보려고 했지만 어쨌든 캐릭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그걸 카이스가 먹었다면 또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어쨌든 그 자랑이 먹어서 카이스의 화력이 좀 안 나오고 카이스가 경기 내내 좀 약간 좀 존재감이 없었던 네 약간 무기력한 모습 많이 보여줬죠. 네 그렇죠. 네. 또 거기에다가 또 미드라이너 액페 선수가 너무 잘 커서 CS가 지금 어디서 만들어 먹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300대예요. 그러니까 이 CS 차이가 막 라인전 끝나고 벌어진 게 아니고 라인전부터 계속 쌓아가는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뭐 애초에 럭스가 논타임 스킬이라서
뭐 잘하는 블라디 이기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프로선수 레벨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진짜 그거는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카직스가 미드 봐주기도 쉽지 않은 게 블라디를 잡기 위해서는 카직스가 CC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르반 갱킹 갔어요 미드 갱을. 그것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블라디 CC 먹는 파밍을 못 막았고 그 와중에 럭스는 약간씩 디나에 좀 다가면서 계속 손에 쌓아갔고 네. 미드 주도권 뺏기고 여기서 전멸 들어가고요. 야, 여기서 또 라모스가 또 얼어 다 끌고 도망갔어요. 네. 여기서 좋게 말씀드리면 자르반이 엄청 잘 끈 건데 이거는 약간 비명사한 느낌이고 자기 대격변 안에서 죽었죠. 그쵸? 말 그대로 가두긴 잘 가뒀는데 네,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 3명 묶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얘가 3인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통은 많이 가뒀으면 아싸 내가 다 가뒀어 내가 딜러 다 가뒀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무덤을 그 대격변 아니 자기 무덤이 됐거든요. 대격변 잘 들어간 건 맞아요. 여기 잘 들어갔는데 여기 위치에 라머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이건 도발 넣겠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진영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 이쪽 밖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자르반 혼자 고립이 되고 여기 자르반 정리가 되고 라머스 빠졌다가 블라디아 다시 들어오면서 라머스가 빠지니까 네. 라머스가 이쪽으로 빠지니까 얘들이 라머스 빠지니까 다시 들어와요. 네. 들어오다가 블라디가 내려오면서 니네 뭐하냐 내가 왔다 이러고 다 혈사병 다 걸고 다시 뒤로 쭉쭉 빠지게 되는 데미지가 굉장하죠. 진짜 데미지가 어마어마해요. 피웅덩이까지 해서 와 이야. 진짜 딜이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 진짜 이렇게 재밌게 맛있게 주워 먹고 네 뭐 빗돌에서 하과사에서님 말씀하셨듯이 잘 수 먹는 것도 능력이죠. 그렇죠. 네. 노패 하나만을 내주고 서포터를 제외한 모든 챔피언들을 잡아내는데 그렇죠.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래퍼 선수가 못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노패 선수의 위치 선정이 진짜 대박. 네. 대박이라는 말밖에 제가 헐 대박이라는 말씀밖에 헐 대박. 나머지 네 명을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자기 실제로 한 건 없어 보였는데 왔다 갔다 하면 해서 시선 다 끌어주고 그냥 못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정글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 다 했거든요. 그렇죠. 액트가 여기야. 나한테 네. 나 좀 봐줘. 여기야. 이런 느낌이어서 여기예요. 이것도 해서 한번 세 명 다 봐. 세 명이에요. 세 명. 카이스 빼고 세 명 맞죠. 이게 사실 근데 말이 참 쉽지.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 보면 정말 혈사병이 한 그러니까 모든 공이 사실 잘 들어갑니다. 계속 경기 네. 내내. 그렇죠. 그런데 혈사병이 정말 그러니까 물론 데미지가 굉장히 너무 잘 들어가기 때문에 각광받은 부분도 있지만 네. 정말 계속해서 무조건 3인 이상을 넣어주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화면에 안 보이지만 이쪽에서 베인이 라머스 잡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래쪽에서 블라디미드가 나머지 챔피언 다 쭉쭉 밀어내고 있고 럭스도 지금 다 보시면 딸피거든요. 그렇죠. 자르반은 이거는 그냥 대격변이 아니고 자신의 무덤을 만든 그렇죠. 모습이 결과적으로 되어버렸고 아버지 죽음을 계승하는 중입니다. 네. 석시딩 유 파더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이거 벨장 그 레이브 선수가 플레이 잘했어요. 네. 그 와중에 라머스 잡아낸 건 진짜 좋은 플레이였는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역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전이 확 하고 한 번에 역전이 됐다기보다는 네. 하다 보니까 쌍패가 이렇게 조금씩. 초반에 그 원래 그래 원래 초반에 원래 낮은 실드 원래 유리했잖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초반에 그 SKT1의 그런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네. 그럴 정도로. 아니 진짜 블라디미누가 한거 없이 조용조용 CS 사양 벌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낮은 실드가 그 타워미가 운영하는 데 미숙했지만 자신들의 강점이 미드라인이라는 걸 잘 판단하고 두패 선수가 뒤늦게나마 미드를 키운 거는 진짜 좋은 판단이었어요. 뒤늦게나마 미드를 키우면서 게임이 풀렸거든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었죠. 또 반대로 SKT1 같은 경우에는 또 미드를 또 반대로 어떻게든 망하게 해보려고 했으나 정글러가 카직스라서 쉽지가 않았어요. 네. 아, 그럼 역시 아무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뱀픽 처음에는 일부러 좀 꼬았다 보고 상대를 보고 한 번 더 꼬았지만 그 결국은 패착의 또 요인이 됐다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유동적인 뱀픽도 좋지만 결국은 또 그 유동적으로 하다가 본인이 생각지 못한 또 그런 손해를 본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는 다시 이번 계속 낮은 실드와 SKT T1 3경기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드가 다시 블루 사이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4분 10초 상황이죠. 이번에도 한 번씩 또 꼬아줍니다. 계속해서 정신없게 네. 플레이를 해요. 엑스프레션이 또 오리아나를 그쵸? 픽을 해서 굉장히 흥분시켰는데 어쨌든 미드로 갔고요. 또 세이브 한 번 더 캐낸 하지만 탑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래퍼들은 이블린 역시 미드 출발. 이번엔 수노가 또 라이즈 하지만 탑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죽은 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노 선수가 이거는
정글러와 타 공동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수호 선수가 라인을 밀고 있었고 라인에서 이득을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원래 탑라이너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원래 이렇게 유리한 타이밍에는 자신의 정글러를 불러서 대기를 시켜가지고 만인에 있을 상황을 대비하는 게 역갱 좋거든요. 역갱 대비 같은 그러니까 네. 역갱을 노려본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심리전을 꼬아서 아 자르반이 바로 갱은 안 올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 파밍하다 미드나 탑을 한번 찔러줄게. 한 타임 늦게. 사실 이게 대세긴 해요 요즘에. 그렇군요. 하지만 수노 그러니까 노편수가 굉장히 돌아왔거든요. 이 부시 밑에서 기창을 통해서 변칙갱이라고도 많이 하는 네. 그런 루트를 통해서 왔는데 사실 그냥 직선으로 왔어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와드가 네.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3레벨의 탑갱이 작년에는 정석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석을 잘 잡으면서 사람들이 아 이걸 그럼 카운터 치면 되겠네? 라는 생각에 3레벨 탑갱은 안 와요. 파밍을 이렇게 파밍을 해요. 미신처럼. 근데 이게 또 파밍이라는 게 정석을 잘 잡았어요. 3레벨, 3, 4레벨 파밍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한번 꼬아서 바로 온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와주고요. 이거 진짜 리신이 있었으면은 역을 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확실히 그런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이건 뭐 누가 봐도 도망갈 길이 없었고 네, 그래서 그나마 칭찬할 게 있다면 예, 기차는 먼저 안 쓰고 이렇게 네. 따라가서 레드 붙이고 약간 쿨도 있었을 테고 여기서 또 수노 선수도 사실 뭐랄까 겸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침착하게 스펙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실수를 한 게 낮은 세이브 선수가 아까 탑에서 잡아낼 때 네. 라이자 스펙을 안 쓰고 죽었는데 그 부분 체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실수였는지 킬각 걸려주게 돼요. 네. 여기서 이거는 수선수가 잘한 것도 있는 게 네. 케넨의 스턴이 한번 터지고 나서 다음에 바로 터지는 스턴은 스턴 시간이 짧게 들어가요. 네네네. 이건 정말 그 케넨 하시는 분들만 아는 툴팁상에 있는 깨알 팁인데 그래서 다음번에 스턴을 당해도 금방 풀리니까 내가 잡을 수 있겠고 어차피 지금 당장 케넨이 나한테 스턴을 썼으니까 당장의 스킵풀도 쿨이야. 이건 잡을 수가 있어. 라는 판단에 깔끔하게 잡아낸 거예요. 이건 진짜. 그렇죠. 점화도 걸어놨기 때문에 네. 차분하게 기다렸고요. 네. 정말 깔끔하게 잡아냈죠. 약간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이건 진짜 비문의 한 장면인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네. 여기까지 좋았는데 전멸 요코토코가 도망가고 한 틱이 남아요. 한 틱. 네, 이 점화 이게 데미지 들어간 틱이 아니고 11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다음번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한 틱이거든요. 야. 살아갑니다. 살아요. 네. 그러면서 이것도 비장의 한 발을 못 맞아줬어요. 네네네.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타 선수가 좀만 앞에 있었으면 자르반 기창이 떴어요. 네. 아 그럼 내가 위험하겠네? 라는 판단에 아 빨리 도망가서 기창 피하려고 도망갔더니 그 비장의 한 발이 날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진짜 아쉬운 그러니까 레터 통수 비긴 뭐 이런 느낌이죠. 네. 레터 통수 비긴도 되고 스타 선수의 지나친 개인기 자르반 기창 맞으면 안 되라는 생각에 뭐 너무 거리를 주다가 맞은 것도 있고요. 네네. 진짜 비운의 한 장면이라고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거는 잘은 진짜. 들어갔지만 네. 결국 여기서 네. 진짜 비장의 너무 이제 보기만 해도 슬픈 장면이었죠. 그렇죠. 안타까운. 갑자기 또 웬일로 이번에 또 바텀에 또 감정이입을. 제가 이제 보기만 속이 터지더라고요. 네. 한 팀 남고 사는 거 보니까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야 여기서는 진짜 이건 좀. 보시면서 이건 진짜 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베인충이 아니에요. 굉장하죠. 이렇게 해야 베인충이 아니지. 네. 이 정도는 하고 베인 골라야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에피소드 잘했어요. 정화나 걸었거든요. 네네. 이것도 진짜 좋은 판단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갈 뻔했는데 자꾸 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거 보면 제가 얼마나 흥분을 했던지 이 장면을 할 때 엉덩이 네. 들었다 뗐다 하면서 같이 잡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네. 간에. 어쨌든 같이 잡았던 것도 대단한 거지만 네. 엑스페이션 선수도 오리아나 공이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이 둘 다 잘했어요. 진짜 네. 할 말 없더라고요. 진짜 와 저렇게 하면 진짜 베인충 소리 안 들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이때도 굉장히 침착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여기서는 어? 그쵸. 잔나님 이거 나왔죠. 역시 그러니까 이 팀을 관통하는 레터 통수 비긴이죠. 그쵸. 계절풍이 약간 아슬하게 닿지 않았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대박인 게 보시면은 에페 선수가 전멸이 있어요. 네. 전멸이 있어가지고 분명 에페 선수는 머릿속으로 아 내가 전멸을 어떻게 쓰면 살 거라고 플랜 짰을 거예요. 3개에서 4개 정도 플랜 짰을 거예요. 시나리오를. 근데 그 시나리오를 커트하는 게 리신의 큐거든요. 네. 뭐, 여기 맞춰버려요. 여기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정말 굉장했죠. 먼저 궁극기를 먼저
저쪽으로 쳐내버렸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탈각이. 여기서는 왜 먼저 차버리냐면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가서 이쪽으로 점을 타버리면 넘어가서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기 전에 내가 네 무빙 강제시키겠다. 이쪽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뭐 날아가 뻔하니까 똑같이 날리고 또 날아간 방향대로. 동시에 음파가 날아가네요. 네. 이러면 무조건 맞거든요. 네, 그렇죠. 맞으니까 어? 맞았네? 나 뭐야 점이었으면 얘가 따라올 것 같아. 그래서 이진큐 지속 시간 동안 그냥 걸어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도망간 동안 또 이블린이 따라와서 딜을 해요. 이러면 답이 없는 상황이 나게 된 거죠. 그렇죠. 전멸을 결국 탈 수가 없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텀 레이븐도 이제 살아가고요. 여기서 이거 제가 넣었던 것은 그냥 여러분 그냥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재미없다고 해서 네. 그냥 웃자고 한번 넣었습니다. 진짜 이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속된 말로 패기에 지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진짜 지렸어요. 절대 지배를 안 가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지렸어요, 진짜. 아까 카페맨처럼 예능 가면 넣은 건데 네네. 너무 이제 방송이 궁서체라서 그렇죠. 어쨌든 가끔가다 바탕치 한 번씩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네. 계절풍은 힐이죠.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킬리와 형수 나와요. 네, 이블린 살아가지만 여기서 리싱이 죽거든요. 네. 어쨌든 들어가서 잡고 원딜을 잡고 이제 본인이 죽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네, 여기서도 만약에 그 리신 Q가 맞았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맞추고 잡아낸 다음에 전멸로 이쪽으로 빠져서 방어 탔으면 2단 점프가 돼서 살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안 맞았어요, 이걸. 그래서, 어? 안 맞았네? 뭐야, 못 잡으면 손해야. 그렇죠. 전멸을 쓰고 잡아요. 전멸을 쓰는 건 내 삶을 포기한 거거든요, 지금. 아, 잡기 위해 전멸을 상대편 진영 썼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부터 죽을 생각이었죠. 네, 만약에 Q가 맞았으면은 이쪽으로 전멸 타고 아궁이 한번 몸 대주고 2단 점프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뭐 실드도 받을 수가 있었을 테고 방어 쿨 동안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다. 그렇죠. 근데 아 전멸 써버리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킬기만 하자. 네. 채팅창에 순간적으로 보고 제가 좀 터졌네요. 봉산. 그 와중에 아니 그 와중에 우리 하나 발레하고 있다고. 봉산 탈춤 추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거 그 킬 교환 자체는 저는 이제 SKT1의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버프를 어쨌든 에페가 다 먹어가거든요. 네. 싼 버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상황이 약간 흐른 뒤입니다. 25분에서 26분 사이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존약 썼고 여기서 든 당연히 벨자 선수의 생각은 아 이쪽으로 차야지 그럼 이제 죽겠다. 네. 생각은 그러니까 에페 선수가 어? 내가 리시면 바로 차겠네? 이쪽으로 타야지? 그러면 얘가 차줄 거야. 반대쪽으로. 차줘요. 아. 그니까 이 서로가의 심리전 생각이 많은데, 이거는 벨자 선수가 못한 게 아니고, 에페가 한 단계 먼저 앞서 나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감사합니다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감사합니다 된 거죠. 그 연료 다 빠졌는데 연료 채워준 거예요, 버스에. 아,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먼저 노렸던 것이군요. 네, 이건 에페가 노린 거야. 이건 실수가 아니고 노린 거죠. 애초에 아. 여기 줄였었으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차서, 아군 다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이 차서 우리가 녹이면 한타 이기겠다 생각하는데 에프에서 똑같이 생각해서 아 얘 이쪽 나 차겠네? 이쪽으로 필스 타면은 얘가 나 차주겠다. 응, 나 차겠네. 안전거리 확보해. 강해져서 돌아오가 아니라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였군요. 그렇죠. 야, 여기서 한번 또 계절풍. 그래서 낮은 실드 선수들의 선수 그, 아 이것도 진짜 팀 종특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한규형 형의 가르침을 저희가 온몸을 실천하겠습니다. 또 아마야 선수가 또 래퍼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동생들 받느냐 이러면서 먼저 모범을 타임 모범을 보이는 거죠. 큰 형님으로서 통수의 끝은 이런 것이다. 네. 근데 사실 근데 또 각이 정말 애매하게 안 나왔었죠. 저도 대신 맞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옆으로 정말 신랄같이 비껴갔더라고요. 네, 그렇죠. 각도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네. 그리고 여기서 낮은 실드가 왜 앞으로 나오느냐에 대해 의문 품사 있는 게 사이드 라인 보시면 다 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 여기 라인 막으러 가는 걸 자를 겸 우리가 미드를 쭉쭉 밀고 올라가면 얘네가 분산돼서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든 기회가 온다. 뭐라든 이득이 오게 돼 있어요. 드래곤을 간다든지 하다 못해 네. 어떻게든 이득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집에 왜 왔는 우리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맞는 판단이었죠. 여기서 리신이 날아온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 맞아요. 왜냐면 마땅한 이니시가 이블린밖에 없는데 이블린 이니시장이 또 부담스럽거든요. 바로 그 직전에 굉장히 허무하게 전원이 살아있고 체력도 이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드 일자 그냥 허무하게 해줘요. 어? 어? 하다 그냥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의아했어요. 네, 네네. 그런 느낌으로. 그것만 없었다면 아직 그 1차를 지켰다면 이렇게 벨자 선수가 굉장히 과감한 무빙을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 바로 직전에 어? 하는데 그냥 타워를 내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벨제 선수의 머릿속에는 아까 오레나가 내 전멸을 그 전멸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리신의 엿을 먹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오레나 전멸 없는 거 내가 누구가 잘 알아? 분명히 없어라는 생각이 이쪽으로 날아왔고 여기서 이렇게 좀 오리아나를 이쪽으로 차준다든가 플레이 노렸을 거예요. 네. 근데 쉽지 않았거든요. 차는 이거는 엑페 선수도 각을 잘 잡은 것도 있는데, 벨제 선수가 약간 좀 전멸을 아끼면서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차라리 전멸로 이렇게 빨리 차버리면은 오리아나 완전 대두중으로 들어갔거든요. 네네. 라이즈 여기 있으니까 오리아나 완전히 라이즈가 놓일 수 있었거든요. 이거 역시 그러면은 엑스페션이 약간 몸을 틀면서 각도를 역시 또 유도를 했던 거네요. 네, 유도를 했는데, 그 껀덕지를 주면 안 됐어요. 아예. 전멸가 있으면서 팍 전멸 쓰고 팍 차내가지고 한 번에 사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배경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버스 놓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궁을 날리면서 음파를 맞춰서 확정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곧바로 좋냐. 시간 많이 끌었고 다들 그렇죠. 달려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노페 선수가. 이게 또 리신이 이렇게 차리려는 무빙을 하니까 호응해주려고 앞으로 나오다가 물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그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 가두리 양식 같은 거죠. 네. 가둬놓고 캐내니 뿅 거기다가 또 충격파가 그쵸. 복수할 거야 이거죠. 이 선수 진짜 침착한 게 아껴놨어요 충격파를. 네. 아껴놨다 딱 쓰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라이즈와 베인의 전멸이 있었는데 여기서 못 쓰고 죽었어요. 이거는 그냥 낮은 실드의 스킬 연계가 너무 좋아서 그 전멸 쓸 껀덕지조차 안 줬다. 진짜 한타의 좋은 모습의 표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러면서 오히려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거는 필캐각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네. 에이스가 뜨게 됩니다. 이거 뭐 사실 장면만 보면 케네디 진짜 하드키드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라반이 만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글러의 비애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니 노편 선수는 계속 내내 약간 쌍패 끌이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았죠. 그 노페 선수 스타일 자체도 자신이 파밍해서 팀을 키리하는 게 아니고 예언자에만 먹다든가 와드를 많이 박으면서 좀 팀 서포트하는 위주로 해요. 그래서 네.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눈에 띄지 않는 선수거든요. 네. 일단 바론 트라이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뭐 친구 와서 실드 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약간 여기서 허무하게 울티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먼저 네.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기 들어온 이유가 다 뭉쳐있고 한번 인식하면 이기겠다는 생각했는데 자라바지에서 깔짝거렸어요. 이것도. 네. 깔짝깔짝거려서 그 이블린 인식 걸만한 타이밍에 내가 끊어보겠다는 부분을 계속 하니까 얘네가 또 아 뒤에 자라바 따라오면 어떻게 하다가 늦은 거거든요. 조금 전에 바로 당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서 뭐 레빈스와 캔 그 밀린 건 정말 잘한 플레이였어요. 근데 애초에 이블린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아, 슈기퍼도 여전히 잘 들어가고요. 이거 뭐 네, 노페가 잘못했어요. 네.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네네. 어쨌든 그래도 라이즈거든요. 라이즈 굉장히 그래도 꾸준히 잘 크고 있었습니다. 애가 기분파라서 신나면은 뭐 주체할지도 몰라요. 네. 곧바로 이제 상황이 지금 레퍼드가 바텀에 잠깐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가는 거죠. 네. 어쨌든 밀려오는 웨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자, 이거 스틸 실패를 합니다. 네. 근데 사라는 것 같죠, 그래도. 네, 근데 이 운파를 바로 맞았나요? 잘한 번 맞았나요? 그럼 잠깐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제는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도 좀 시간 좀 끌고 하다가 튕겨가고요. 운파가 이게 자르반에 맞은 건가요? 바로나 맞은 것 같죠? 자세한 상황은 바론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진짜 네. 애매하게 맞아가지고 바론에 맞았으면 이제 날아간 도중에 스마 쓰고 Q 쓰면서 이제 데미지. 네, 그렇죠, 그렇죠. 시야가 음파 있는 동안 아 이름 여기서는 좀 네, 그냥 뭐 네. 그동안 이거 잘 굴려온 마무리 한타였죠. 그렇죠. 사실 그 낮은 양 팀의 선수 네. 정글러들이 강타 보스기로 진짜 유명한 팀인데 네. 음파는 또 강타를 또 잘 쓰면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누구가 잘 알거든요. 그렇죠. 강타 좀 더 신기한 게 그 MVP 팀 정글러들이 잘 하잖아요. 네. 저 정글병가와 원딜병가인데 댄디 선수와 노페 선수 둘 다 자기 거 먹는 거 못 먹고 뺏는 건 잘해요. 그렇죠. 제가 저 이거 보면서 뺏길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안 뺏기면서 약간 좀 실망이더라고요. 그렇죠. 재미없더라고요. 요즘 또 조재가 선수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이어서 네. 멈추시면 이제 첫 번째 경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복귀를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
잡는 KT 로스터 B 그리고 낮은 소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경기만 복귀를 좀 준비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 3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딱히 복귀를 하기에는 네. 장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은 없었거든요. 제가 텍스트로만 좀 준비를 했으니까 강캐슬이 보고 네. 이거는 좀 이제 얘기해 줄 부분이 있다 싶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저희 마음속에 묻어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경기는 두 번째 네. 시간이 지나가지고 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시간이 지났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1부 끊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차피 경기가 하나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네. 남은 경기 KT 로스터 B와 낮은 소드 1경기는 2부에 나머지 이슈들과 함께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게임스 데스크 1부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